자, 그래서 자민이는 CA21 할 차례인데 뭐 어떤 것을 배웠나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뭐 어떤 대화예요? 그걸 몰라요? 뭐 뭐라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던데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고 이러는 거야 주로. 떨어져 있는 물건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네 거냐 묻고 내 거야 아니야 이렇게 했죠. 네. 어? 그 물건이 학용품이죠. 네.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몇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요.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의 소유자가 상대방인지 묻고 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옵니까? Is this your? 이것이란 의미의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네. 어? 이것이 뭐예요? This.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겠죠. 저것은 뭐예요? That. That이죠. That은 어떻게 써요? TH. 대시죠. 뭐겠어요? That. 어? That. 이잖아. That. 어? The at잖아. The at. 애 소리 나는 거. 뭐? 말하려고 배웠어, 했는데 배웠어. 쌤이 적었잖아요. 그렇게 느리면 어떡합니까? This하고 that은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It이요.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것들은 뭐였어요?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These라고. These. 이것들. This하고 소리 비슷해요. This. These. 이것. 이것들. 그러면 저것들은 뭐라 했어요? Those라 했습니다. 저것, that, 저것들, those. 얘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얘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these하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그것들, 그들이 영어로 뭔데요? 데이라니까요. 오케이. This하고 that은 공통점은 하나다. 그래서 it, 차이점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These하고 those는 공통점은 여럿이다. 그래서 그것들이란 뜻의 단어로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대신 쓴다. 차이점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고. 오케이 얘기 계속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보겠어요. 똑같은 얘기 몇 번씩이나 똑같이 해줍니까? 선생님 뭐가 한 것은 개포예요? 오케이 뭐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니언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 어떻게 써요? P E N C I I L C I L. Is this your pencil? 이게 이것은 네 연필이라고 묻는 거죠.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만약에 this is your pencil이었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것이다. 펜슬에 대해서 어디 가고 없나요? 아, 이 연필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라는 뜻이죠. This is your pencil. 이건 네 연필이야. 이건 네 연필이야.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 아니야. This isn't your pencil. 오케이, 이건 네 연필이 아니야. This is not your pencil. Is not은 아까 자민이가 얘기했는 것처럼 this isn't your pencil 해도 되고요. 네. 이건 네 연필이 아니야. This isn't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 아니야. This is not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야. This is your pencil. 이거 네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이런 거 배웠고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의 소유자를 상대방인지 확인하는 문장.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Your, my pencil. My pencil. Is는 뭐 대신 왔어요? Is this. Is this 대신 왔어요? Is this is my pencil 인가요, 그러면? 패드 하고 계세요. 언제, 네. 언제 수업 끝날라고 이럽니까? 이슨, is this 대신 왔어요? 아니요. 그럼 이슨 뭐 대신 왔어요? this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this하고 that은 is로 바꿨을 수 있다고. 네. 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this is my pencil 무슨 뜻이에요? 그 이것은 나의 연필이다. 이것은 나의 연필이다.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몇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요. 그래서 this나 it이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Yes, it is my pencil. 그래서 이것은 네 잔이? 응? 아. Is this your ruler? Ruler 어떻게 써요? R U L E R. 그렇죠.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네, 그래서 내 자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My ruler. Mine이 아니고 my ruler. Yes, 그것은 내 자야. 그것은 내 자다. This is my ruler. This가 여기 어딨니? It is my ruler. Yes, it is. 그 다음에 이것은 네 풀이니? Is this your glue? Glue 어떻게 써요? G L U E. 그렇죠. 오케이, 스펠링 많이 연습했네요. Is this your glue? 오케이, 17 연습해오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검할 거예요.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아니에요.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어디 가세요? No, it isn't my glue. 내 풀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우개. Eraser. Eraser. 어떻게 써요? E, R, A, L, S, E, R.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네 지우개니? Is this your eraser? This your eras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네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Notebook? Notebook 어떻게 써요? N E T E 잠깐만. Not에 오로 아닌가? 이거를 오로? 아. 오, 오케이. 그렇죠. This is your notebook.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훌륭했습니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